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다.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만남과 엄마 갔다. 아빠, 이젠 엄마 안 와? 뭐라고 찾냐? 엄마잖아. 떡볶이도 씻어주고 물도 주고. 찬이 엄마지 아빠? 돌이켜보면 난 알고 있었다. 눈앞에 펼쳐진 빛나는 세계, 그 밑바닥에 나의 거짓이 있다는 것을. 이 모든 것이 작은 바람 하나에도 무너질 꿈이었다는 것을. 나는 외면하고 회피하고 눈을 감았다. 두려웠다. 나 자신으로는 사랑받을 자신이 없었다. 어느 골목, 어느 교차로를 지나도 결국 여기에 다다랐을 거라고 믿게 되는. 그래, 일단 조건 바뀌기 전과 후 비교해서 영향평가 보고서 만들어서 다시 보고해. 네, 삼촌. 헤어짐이 존재했고, 어느 골목, 어느 교차로를 지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너무 늦었습니다.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.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다.